프론으로 만든 큰 워셔가 한 장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정말 실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미국적인 아메리칸 릴의 전형, 펜릴 소개합니다. 전 펜릴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미국적인, 대중적인, 누구나가 사용하는 도구, 튼튼하고 고장 없는 릴의 대명사,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펜은 1933년에 창업했다고 그래요. 미국의 전통 있는 메이커죠. 특히 창업하고 나서 바로 유통했던 릴이 아마 펜 세나타라는 큰 대형 베이트 장구통 릴일 거예요. 트롤링 릴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그거 아직도 그 펜 세나타 시리즈는 아직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스피닝 릴은, 근데 이제 펜에서 스피닝 릴은 1961년부터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업하고 한 30년 정도 지나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60년대 그러면은 유럽제 스피닝 릴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려고 막 이제 경쟁을 하던 시기예요. 미국 내에서 그 자꾸 국민들한테 신뢰도가 높은 펜이니까 자기도 스피닝 릴을 만들자. 스피닝 릴의 경쟁 대열에 참여한 거죠. 펜의 스피닝 릴은 스핀 피셔 SS 시리즈라는 게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고 그거밖에 없던 시기였고요. 이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형 스피닝 릴 중에서 튼튼한 거는 이 펜의 스핀 피셔 SS 시리즈밖에 없었습니다. 일제 릴이 좀 약하던 시기예요. 왜 릴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냐면 그때가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P라인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낚시로 낚을 수 있는 물고기 한계가 한 20kg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이 갑자기 그 두 배 이상 40kg, 50kg 되는 것도 사람이 낚시로 잡아내는 시기가 열렸거든요. 물론 이제 트롤링은 빼고 자기가 낚은 직접 채비를 던지거나 놓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이제 올리는 물고기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낚싯줄이 그렇게 튼튼해지다 보니까는 낚싯대가 부러지고 릴이 막 망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낚싯대고 릴이고 장족의 발전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건데, 그 전에 미제 펜 릴은 그 고부하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릴이었어요. 그때 스핀피셔 8500SS, 9500SS 이런 것들을 풀 튜닝을 해서, 뭐 풀 튜닝이란 거 그래봐야 드랙 노브, 플라스틱인 드랙 노브를 쇠로 된 걸로 바꾸고 핸들, 크랭크 쪽하고 핸들 노브를 바꾸고 이 정도였습니다만은. 특히나 펜 릴의 9500SS는 요즘 그 시마노의 스텔라 SW의 대형 스피닝 릴 보면 뒤편에 이 드랙이 요 스풀 안에 드랙 워셔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뒤편에 큰 게 또 드랙 아랫면에 큰 게 한 장 들어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드랙, 보조 드랙을 추가했던 릴은 펜 9500SS가 원조예요. 대형 드랙. 이런 미국의 자랑이었던, 한때 메이드 인 USA로 자랑을 하던 펜인데, 역시 미국이 그 자본주의 종주국이다 보니까 역시 돈 문제는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자존심 버리고 요새는 중국에서 릴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주된 릴은 요겁니다. 초소형 펜의 420SS라는 모델이에요. 이 릴의 원조는 1960년대 후반에 나왔던 사진에서 보시는 716 울트라 라이트라는 겁니다. 몸체가 녹색,
스풀은 은색, 스풀 노브와 손잡이는 상아색, 그러니까 베이지색 상아색이었어요. 700번 대 시리즈가 이렇게 인스풀 스타일의 녹색 몸통으로 대형부터 714, 716, 울트라 라이트까지 여러 개의 시리즈가 크기별로 모델이 다양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게 이 716이 716Z라는 걸로 진화를 해요. 이때부터 펜 스피닝 릴의 오리지널리티 색상 생겨납니다. 몸체를 검정색으로 바꾸고 스풀과 핸들을 금색으로 하는 금색과 검정색의 조화. 이게 펜 스피닝 릴의 오리지널 컬러가 이때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요 인스풀 스타일이 1990년대 들어가지고 요 420SS로 진화를 합니다. 미국은 의외로 인스풀 스피닝 릴을 오래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지금도 인스풀 모델이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아무튼. 근데 요 릴은요, 국내에 정식으로 그 당시 90년대에 수입돼서 유통됐어요. 화로 스포츠라고 당시에 각종 루어 장비, 이런 릴, 낚싯대, 최초의 베스 루어들을 대량으로 수입 유통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 펜 릴도 그때 유통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릴 아직도 가지고 계신 시니어 루어 낚시인들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요 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즈별로 요 중형까지도 수입이 됐었습니다. 요 릴의 재원은 무게는 표시류는 240g 돼 있습니다. 실제로 재보면 250g쯤 되고요. 기업이 5.1:1, 콤팩트한 몸통과 스풀도 조그맣죠. 아주 자그마하고 귀엽습니다만 육중하고 튼튼한 겁니다. 손잡이, 드랙 노브, 그 다음에 사이드 커버만 플라스틱이고 완전히 쇳덩어리예요. 풀 메탈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내부 기어는 웜 기어인데, 그래서 웜 기어 특징은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갑니다만, 유럽제의 웜 기어, 특히 얘기하면은 아부 카디날이라든가, 독일제 퀵이라든가, 그 과거의 명품 유럽제 웜 기어에 비하면은 한참 뒤떨어져요. 그렇게 실키하게 매끄러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웜기어는 웜기어인데 한 수 아래의 웜기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요 시리즈는 이 드랙이 좀 이상해요. 보통 드랙은 요 스풀의 요 안쪽 안으로 이렇게 드랙 워셔가 이렇게 몇 장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드랙 구경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드랙 워셔가 요 맨 위에 한 장 딱 들어가 있어요. 테프론으로 만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프론으로 만든 큰 워셔가 한 장,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끄럽긴 해요. 근데 꽉 조여지지가 않습니다. 테프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달랑 한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대신에, 그래서 대여가 걸리면 아주 영원히 오래오래 파이팅을 하라는 뜻인지 좀 그렇습니다. 요 모델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일 작은 요 사이즈만. 이것만 가도 이 드랙을 열려면 드랙 노브를 이렇게 돌려서 풀면 되는데, 얘는 원터치 스풀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싹 빠집니다. 보시면, 요 메인 샤프트 끝에 이렇게 세 갈래의 판 스프링이 이렇게 부착이 돼 있어요. 다 튼튼하고 좋은데, 요게 약점입니다. 스프를 탈착을 시킬 때 잘못하면은 요 판스프링이 부러져요. 저도 요거가 이 세쪽 중에서 한쪽이 부러지는 바람에 스프를 탈착을 못해서 한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 부분만은 어떻게 갈아 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메인 샤프트와 이 스프링이 일체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메인 샤프트를 따로 구하지 않으면 수리가 안 돼요. 메인 샤프트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 모델을. 그래서 한참 사용을 못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어떻게 이베이에서 이 부품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인샤프트를 하나 구해서 부활은 시켰습니다. 부활시킨 이후에 5, 6년 전인가 안동에 가서 안동호에서 카약을 타고 베스 한 마리 잡고 그 이후로는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팬일이 미국적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면 미국과 유럽의 차이라고, 특히 유럽에서도 영국과 미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어낚시 이런 게임 피싱을 뭐 영국에서 발생했다라고 이제 일단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미국의 낚시는 유럽의 낚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영국의 낚시는 귀족의 도락이었고 릴은 정밀기계라서 귀족들의 기호품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은 릴은 사치품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낚시는 다른 게 이민들이 와서 미국에 정착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럴 시대에 그때 미국인들의 낚시는 생계수단의 일부입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즐기려고 잡는 시대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죠. 생계수단이었다가 이제 부가 쌓이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올라갔을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가 활동으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릴은 그냥 대중적인 생활용품의 의미, 생활도구의 의미가 큽니다. 미국제 릴은 지금도 대량 생산 제품의 하나로 기호품으로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특히 펜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에 미국에 흘러들어온 유럽제 릴들, 프랑스 미첼이나 뭐 스웨덴의 아부, 전쟁 끝난 후에 독일제 퀵 뭐 이런 것들, 고성능 유럽제 수입 스피닝 릴이 이제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이제 낚시가 생계수단이 아니라 도락으로 발전되어 있던 거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야 좋은 거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겠죠. 펜의 정체성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펜은 미국 제품다운 릴을 고수했던 것 같습니다. 고급품은 결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펜의 생각에 릴은 기본기에 충실하면 된다. 낚시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오케이. 그렇죠. 펜 릴은 그래서 웬만하면 망가지지도 않아요. 아, 요 이제 420SS로 돌아가서 요 716에서 420으로 돌아간 것처럼 변화는 지속됩니다. 곧바로 몇 년 후에 이 바디가 이것처럼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풀메탈을 관두고 풀카본 수제로 바뀌어요. 온몸이 이 핸들 빼고 핸들과 스풀 빼고는 몽땅 수지로 바뀝니다. 이 모델도 그렇게 돼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조가 중지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즈음에 펜의 주인도 바뀌어요. 펜이 이제 자체 회사였다가 퓨어피싱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품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만은. 미국 자국 생산을 관둬서 그랬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품질은 회복이 되고, 요즘은 이제 가성비 좋은 모델이 쫙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핀피시, 아까 최고로 튼튼해고 90년대까지 제일 좋았던 대형 스피닝 릴, 스핀피셔 시리즈. 이 스핀피셔 시리즈도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 금년에는 7세대 스핀피셔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300 이하 정도의 중저가 릴입니다. 그리고 스핀피셔보다 한 단계 좀 고급스러운 거, 뭐 펜의 지금까지의 제일 좋은 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슬래머라는 모델이 있어요. 요것도 4세대가 등장해 있어요. 이거는 $400 이하 수준의 릴이에요. 펜 릴은 이게 최고급이었어요. $400 이하가. 그러니까 일제 고급의 3분의 1 가격이죠.
뭐 물론 최근에 펜도 더 비싼 리를 뭐 만들었다고 이렇게 광고는 합니다만 펜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펜릴에서 더 저렴한 거?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제 일본의 친구들이 몇몇 시험적으로 사용해보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배틀 시리즈라는 모델이 있어요. 3세대가 나와 있다고 그러던데 이건 $150밖에 안 해요. 20만원 안 하는 릴입니다. 그래서 가격만 보면 이렇게 펜의 릴은 가성비가 아주 좋아서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펜 릴은 전통적으로 풀 메탈이에요. 잠시 망하기 직전에 이런 풀 카본 릴도 내놓긴 했습니다만 풀 메탈이라 아주 무거워요. 상식을 넘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시장 또 일본 시장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미국 내에서 아직도 열심히 끈질기게 사랑을 받고 있는 릴인데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에 침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펜 릴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의 자기네들의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춘 릴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펜 릴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에서 만드는 스피닝 릴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USA 스피닝 릴이 있었어요.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로 토크라는 스피닝 릴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 1세대, 2세대 나왔었는데 최상위의 대형 스피닝 릴 모델로 일본의 시마노의 스텔라 SW하고 다이와의 솔티가하고 이제 경쟁 구도를 이룰 정도의 고성능 고급 스피닝 릴이었습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몇 년 생산 안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메이드 인 USA의 스피닝 릴, 펜의 메이드 인 USA 스피닝 릴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중국 생산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지만 2023년 현재 스피닝 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직접 만드는 스피닝 릴은 없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펜에서 가장 유명한 릴, 그러면 스피닝 릴, 장구통 릴 다 합쳐서 역시 이 트롤링 릴입니다. 펜 인터내셔널. 과거엔 금색으로 번쩍번쩍 하던 그 릴은 자랑스럽게 미국에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더군요. 자존심은 아직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